높이만 15m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현미경이 오창에 설치됐습니다. 주로 뇌과학에 활용되는데 알츠하이머 같은 난치병 신약 개발에 오창의 역할이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실험용 쥐에서 추출한 뇌내 표면 신경세포. 앞뒤 세포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360도 3D 영상으로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15m 높이에 무게만 340톤에 이르는 국내에서 가장 큰 의생물 전용 현미경으로 본 영상입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본원에 설치된 현미경은 시료를 다르지 않고 고유 모습 그대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생체 시료와 단백질 구조를 3차원으로 정밀 분석할 수 있게 돼 의생물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분해능 전자현미경 등 첨단 장비를 갖춘 의생물 전용 연구동이 개소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뇌질환 병에 관련된 여러 가지 뇌의 구조를 연구하거나 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신약 개발을 하는데 또 하나의 세계적 연구시설이 들어서며 오창과 오송을 연결하는 충북의 바이오 산업은 한층 든든하게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